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와면은 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보통 보면 이 24계절 10개만 24 그 우리 절기 중에 경칩이 지나면 이 봄이라는 느낌이 바로 느껴지는데요. 오늘 특히 우리 MOU 중에 알보유 대표님과 오늘 교회 쪽에 직행한 미용 위기와 앞으로 진행된 모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MOU를 했는데요. 사실 뷰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뷰티 산업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산업이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뷰티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그 뷰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미래와 내 기술을 존중받고 나의 기술을 대우받고 정말 앞으로 사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K-뷰티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제가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작 사실 뷰티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전부 다 뭐다 자영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그분들의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았는데 오늘 특히 미용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부자가 다 됐습니까? 부자 되는 느낌이 듭니까? 네. 근데 저는 오늘 뷰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자 여러분들 먼저 저희들 배우생이 44년이 됐습니다. 44년이 되는데요. 이 44년이라는 건 엄청난 시간 맞죠? 여러분들 4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인데 제가 이 배복생을 다시 세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배복생을 다시 세상으로 알렸을 때 어떠한 부와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가장 임팩트 있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해 왔던 비즈니스를 우리 임성평 우리 교육팀장님께서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죠. 이해했습니까? 사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에 가장 직접 판매에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기업에 다이아몬드로서 20년간 비즈니스를 하신 엄청난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뭐다? 평생 자식 3대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베네피스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A사의 다이아몬드를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강의에 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팀장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단계 사업하러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방문 판매하기 위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혹시 말입니다. 제가 배우생을 하면서 화장품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중요한 것은 배복생 그런 거다 한방 화장품 표시라는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배복생은 뭐다 한방 화장품의 표시입니다. 맞습니까? 네. 단지 내가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화장품이 고가다 보니까 내가 구입을 못했을 뿐이지 화장품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는 맞죠? 네. 그런데 여기서 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4년 된 배복생을 다시 세상으로 정말 알려줬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저 다시 세상으로 배복생이 알려줬을 때 어떠한
공부 리서치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배곡생의 가치가 첫 번째는 뭐냐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어요. 배곡생 그런 경우보다 한방화장품의 도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전세계에서 이 뷰티 하나의 산업에서 가장 큰 산업이 뷰티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코인에 대한 이야기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쭉 들었죠? 들었는데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방향은 한방화장품의 효시라는 방향이 정확했는데요. 저는 사실 30대에 배곡생의 유럽 대표를 했습니다. 30대. 지금도 얼핏 보면 상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저도 어쩌지만 멀리서 보면 상자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에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자 역순으로 내려가서 2016년도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 어떤 시장을 봤나면요 여러분들 왁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왁싱? 자 나는 왁싱을 한번 받아봤다 손 한 들어보세요 와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하고 왁싱 들으면 한 번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2016년도에 말입니다 어? 왁스를 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왁싱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그런데 주 원료가 무엇인가 보니까 왁스입니다. 그런데 이 왁스를 보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것이 수많은 비전이었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거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역순으로 가서 왁스를 보니까 그 당시 2016년도에는 왁스가 전부 다 뭐냐면 공산품이었습니다. 지금 또 시중에 80%는 공산품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공산품이라 하면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그냥 무작정 만들어내도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왁스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왁싱은 제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왁싱은 제모를 하는데 왁스는 뭐냐? 그 제모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 왁스가 잘 모르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사 위에 단 한 집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단지 몰라. 여러분들 박스 테이프 아십니까? 누구는 박스 테이프 들어보셨습니까? 새파란 박스 테이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닐 테이프라고 투명 테이프 있죠? 전부 다 왁스의 주원료입니다. 왁스는 녹여놓은 거고 그것은 테이프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모하려고 이럴 때 왁스 그 테이프 있죠? 왁스 테이프 그거 붙이면 떼도 됩니다. 단지 따가울 뿐입니다. 왜? 뭐가 잘리기 때문에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어떻게 피부에 바르는 거, 피부에 사용하는 것은 저런 공산품을 사용할까? 저는 분명히 앞으로 화장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왁스를 천연으로 만들어야겠다. 천연 한방 왁스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배곡생 브랜드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배곡 같은 피부를 만드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왁스를 원장님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한 사람도 반응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뭐, 굳이 그거 뭐, 반응, 제모하는 거, 맞죠? 굳이 좋은 제품 쓸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17년도부터마다 천연 한방 마스크를 개발을 했고 2018년도에 딱 출시하자마자 그 해에 왁스는 화장품으로 입법화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박수치기야. 입법화에 통과됐죠? 그러면 1년의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뭐다? 왁스가 전부 다 화장품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뷰티의 수많은 종사자들한테 앞으로 이것이 화장품류가 될 것이니 화장품류에 맞게끔 왁스를 우리가 개발한다면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이게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관심도 없어. 그냥 왁싱해서 돈만 벌면 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2020년도 왁스가 딱 되고 나서 입법화 통과가 되고 나서 2021년도에 뭐나 샵에서는 공산품을 사용하면은 불법인입니다. 불법인입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연구소에서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류에 맞는 왁스를 제조하는 회사를 실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실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군데가 피부에 맞는 화장품류의 왁스를 제조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배고픈 맞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묘하게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공산품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화장품류의 왁스를 만드는 회사가 100억세트밖에 없다면 천연 한방 왁스, 천연 왁스는 어디에만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억세트. 그것이 내가 팔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팔려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금은 제가 왁스를 팔려고 안 했으니까 팔려나가고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왁스를 만들 수 없어서 제품이 재고가 단 한 개도 없어가지고 수많은 원장님들이 왁스를 제조하려고 엄청나게 이야기했다고. 이번에 왁스가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비타비앙으로 지금 현재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늦어도 4월 초에 천연 한방 왁스가 비타비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랬죠. 수많은 강사분들이 앞으로 데이터 사업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 맞죠? 아이폰이 얼마 할 것이다. 아무리 캐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하고는 동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순수한 마음에 뭐냐 나는 배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그냥 일만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지만 산업 자체는 뭐다? 뷰티 산업이 급속도로 3기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K-뷰티 대표 브랜드인 백옥생이 이 K-뷰티 시장을 장악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야만이 수많은 소상공인이라든지 기능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죠. 제 생각이 나쁜 생각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좋은 생각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플랫폼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게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온다?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기회를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되죠. 그런데 보이면 잡는데 기회라는 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회라는 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무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과 외국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성인이 야! 저 섬에 가면 보물이 있다. 저기는 보물섬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엿도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달려가니까 일본인이 미국인을 보고 따라갑니다. 한국인은 뭐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인이 보물을 패서 여기 봐라 보물이 있더라 이거네. 그때부터 갑니다. 그때 가면 일본놈이 다 바쁘세요. 일본놈이 보물을 다 가서 바쁘세요. 그래놓고 가는 말이 이렇습니다. 가보이 없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데요? 제가 IPFS에 데이터센터 하려고 할 때 수많은 분들이 화장품 회사가 뭐뭐뭐 데이터 사업 안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왁스 할 때도 아이고 그때는 본부장이었습니다. 영업 본부장이 나이가 앞에 오자가 달린 사람이 왁싱 거기에다 피부 관리 국가자격증 취득하는 다니니까 전부 다 맞을 것 같았어요. 해외 비즈니스 하다만은 하더니만 드디어 맛이다. 나이 50에 피부 국가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고 왁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왁스를 하고 생각해 얼굴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다. 남자들 트립도 겁나게 많습니다. 가끔씩 제가 있는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일장 가면 가끔 뽑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끔씩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실 왁싱 하다 보면 엄청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어느 무시합니다. 제가 그것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가끔 뽑는 기계까지 생각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했겠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복생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어게인하기 위해서 올바른 제품을 만들면 대복생의 브랜드가 보다 가치가 높아진다 이 뜻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도 드렸잖아요. 한만 100% 천연 왁스를 만드는 기업은 전 세계 대복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왁싱 시장이 또 엄청난데 그것도 설명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또 유튜브로 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향, 정확한 건 뭐냐면 그 방향 속에서 기회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회를 딱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3년도 3월 17일자, 오늘 며칠입니다, 여러분. 불과 정확하게 어때? 20년 전에 창업주 회장님이 모 신문사에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2003년도 3월 17일자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배복생의 한방 원천 기술, 한방 화장품의 원천 기술을 미국의 방문 판매 회사 1등 에이본이 8천만 불을 제기합니다. 그것도 20년이 아니고 30년 전에, 그 당시에 10년 전에 창업주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미국의 1등 기업인 엘본이 10년 전에 8천만 불을 제기했다. 그런데 나는 노를 했다.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술을 이전하는데 30년 전에 8천만 불을 걷다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다 팔아먹었다고요. 다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울며 땀 흘리고 있는 내 나라 민족까지 다 팔아먹었는데 뭐. 맞습니까? 아닙니까? K-POP의 SM지원 돈 5천원 가지고 말이에요. 의미 찡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얼마만큼 우리 자식과 후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건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미국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술을 모르니까 모세에 갇혀. 그 엄청난 거를 기술을 개발해 놓으므로 창조주님은 전 세계에도 알리기 전에 소천하신 겁니다. 2003년도에 창조주님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외국생을 정말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 역시도 열심히 했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1,000억을 했습니다. 1,000억. 월 1,000억을 했습니다. 월. 제가 창업주회장님과 모시고 외국생을 소개할 때는 지금 현재 강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30대에 강의했을 때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 듣다가 억 하다가 계시네요. 그래 119도 나오고 있겠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당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어요. 김은국 대표님 나오세요, 여러분. 이분입니다, 여러분. 예, 일어나가지고 인사가 와가지고. 우리 생생한 감동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지는 마시고, 갑자기. 자, 이런 건 아닌데. 갑자기 감동이 해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에, 지금 여기, 진행팀들 있죠? 진행팀들처럼 제가 버스를 서울에 있는 버스를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제가 보통 3대, 4대 아침에 김밥을 저 장충단 공원 넘어서 김밥을 그냥 그 준비해가지고 버스 보통 서울에서 3대 팀이 와요. 3대 차를 이제 대절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솔해 갖고 오는데 지방에서 다 오죠. 그러고서 이제 오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꽉 비가 터집니다. 그 당시에 또 식당에 가서도 다 밥을 제공하고 2박 3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회장님이 딱 먼저 인사 말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십니다. 리더십 시스템 강의를 다 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기 목표 뭐지? 첫 번째 정성을 다한다. 오늘 목표 100% 달성. 완벽 추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한테 딱 하고 나면 저하고 회장님하고 어디 가요? 저 모퉁이 안내하시는 자리에 회장님하고 저 모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이 강의를 하죠. 그 소리가 처음엔 조용조용 어느 정도 하다가 저까지 들리는 거야. 랑탕다랑탕 난리가 나요. 뭐 그냥 그러면 어쨌든 그 생각을 해서 회장님이 늘 그러시죠. 반드시 소비자가 주인 되는 기업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저하고는 13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때도 회장님 저한테 30대니까 우리 삼명이를 잘 목표해서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늘 같이 있어서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늘 근거리에도 있다가 떨어졌다 있다가 같이도 했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5년 전에 다시 그 잠실에 가서 지금 5년 만에 결국은 무역업주 그때 주인이 됐잖아요. 너무나 뜻깊고 올 때마다 저 묘소 앞에 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반드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 100년 가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형 대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정말 이렇게 의지가 강하고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는 보셨죠? 이번에 책 낸 거 늘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당시에 회장님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북한산을 가면서 이제 지금의 외국생 지키라고 그러셨고 저한테는 이제 가끔가다 장충동 그 족발집에서 이제 회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서 술도 잘 못하지만 소주 한 잔에 그 사이다 해가지고 한 병씩 마시고 이제 퇴근할 때 여기 벤치가 있죠. 벤치 1분 저 30분 끝나는데 여기 벤치가 있어요. 막 보시면 그 벤치를 기사 태워서 저랑 같이 회장님 자택에 평창 좀 내리시고 나보고 이제 시험장 데려다 주라. 근데 여기 갔다가 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산 증인입니다 제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네. 제가 30대에 정말
통한 임평공생의 가치를 보물성을 보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병호생의 보물이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함께 이 보물을 나누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금방원이 김홍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뭐다? 20년 전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백옥신이라는 브랜드를 정말 전세계에 알렸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늘자 신문 한번 보십시오. 반도체 40% 지금 이제 철강, 자동차 전부 다 마이너스가 2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러한 노동 질환적인 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계속 이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타이완 태국까지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생산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국민 소득을 능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시점에 저는 이 뷰티 산업을 정말 전 세계에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G가 가지고 있는 시총만 하더라도 440조가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440조가 비료 현장 만드는 회사가 440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프랑스의 랑콤, 로레알이 가지고 있는 랑콤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시총이 지금 현재 어제 날짜를 정확하게 보니까 214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뷰티 산업의 기업들을 한번 보시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덩치만 크고 건설,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 덩치만 큰 산업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산업을 놓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세상으로 백옥신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쉽게 말하면 삶을 사는 겁니다. 정확하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자 마찬가지로 사업주회장님이 신문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있느냐. 나는 기업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더 중요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돈에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자업을 위한 자업 즉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그 당시 하신 분이 뭐다? 고 김성용 교수님. 즉 여러분들이 백옥신이라는 이 브랜드 네임은 우리가 지금 잘 살자 이거는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지금 현재 임성민 교육위원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파이포인에 같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3년 동안 계약하고 제가 계약을 안 해버리면 3년 뒤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매일 나가는 코인이 다 100%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6년 뒤에 6년까지 하더라도 6년 뒤에는 파일코인이 매일 지급하는 것이 단 한 개도 지급하지 않고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 실물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업의 어떤 수익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고자 하잖아요. 맞죠? 네. 프로토콜 웹스의 필복스 기준에 0.04개를 0.1개를 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K-뷰티 플랫폼, K-뷰티 대한민국의 K-뷰티의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우리가 뭐다? 먼저 자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미래 젊은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고 K-뷰티라는 것은 헤어, 피부, 네일, 왁싱, 안연구 모든 피부와 헤어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 다 K-뷰티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기술이 있는 기업이 나서줘야 중소 상공인들이 정말 함께 나가더라도 존중받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혼자 가기는 이 세상의 벽은 너무나 두꺼운 것을 저는 20년 전에 봤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놈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나눠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외국 세계 회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울부짖고 이 부르짖고 이 가치를 알리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태풍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선명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왜 외국 생활을 하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쉽게만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 외국 생활, K-뷰티 산업을 전 세계 1등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뭐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념입니다. 확고한 여러분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저의 생각과 저의 행동과 저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말 내가 병원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돈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안 되면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용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왜 포기하지 않느냐 하면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미용인들이 20대, 30대는 열심히 기술로서 돈을 벌지만 40대가 되면 뭐다? 이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미용인들은 기본적으로 잘 돼도 잘 되면 몸이 망하고 안 되면 뭐가 망합니까 여러분? 돈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을 그 어떤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자영사 네가 잘하면 돈 벌고 못하면 끝이. 그런데 이 K-뷰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을 브랜드 있는 기업이 만들어야 지금 현재 K-POP, K-FOOD, K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1등하고 있는 이 타이밍, 시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시기가 올드 트렌드, 올드 브랜드가 트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올드 브랜드가 트렌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하고 비슷하게 닮은 놈이 하나 있어요. 두껍게 닮아. 그 놈이 갑자기 맞죠? 이즈베이걸 외치면서 지금 현재 불과 3년 만에 소주시장 1등을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올드브랜드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외국생이 나오더라도 묻혀가지고 트렌드가 되어버린다. 그 중에 K-뷰티 산업은 뭐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외국생을 능가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10만 명의 부자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100만 명, 1000만 명,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정말 10만 명의 부자가 돼야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제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선명하고 정말 대체 불구하는 외국인이 돼줘야만이 우리가 이 이노베이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외국생이라는 기업이 정말 이노베이션의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보세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정체성으로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냥 살기야 열심히 살더라도 하루만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러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똑같이 일해서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저는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외국생에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까지도 나는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사람을 일으켜서 정말 젊은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정말 아산 22,000평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티타운을 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뭐다?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벌써 부자는 밑자리에 깔아놓고 있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들 밑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데이터센터가 있잖아요. 맞죠? 일단 밑자리에 깔아놨잖아요. 여러분 2층에 있습니다. 아시죠? 1층이 지금 데이터예요. 맞죠? 그것도 벌써 어떻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일본 멋있는 일본 5명을 제가 다시 모방했지 않습니까? 그놈이 알랑가 몰락을 보상받는 일꾼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다시 알랑가 몰락의 일꾼들이 또 돌아옵니다. 왜? 저는 지금 현재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시기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왁스가 분명히 화장품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라뷸라를 개발할 때 앞으로 정말 면역 제품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라뷸라 팔기 위해서 코로나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제가 예측해서 출시하니까 코로나가 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는 하늘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IPF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선명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분명히 어떻습니까? 모든 길은 회복신이 가는 길에 다 회복문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현재 원래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타이밍이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 들었던 것을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전달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괜히 쉽게 말하면 한번 찔러보고 노하고 한번 찔러보고 노하고 괜히 내 이미지가 이상해질까 싶어가 두 번 세 번 농가는 그런 부분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달하려고 할 때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란의 바이지익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계란의 바위치기. 여러분들 지식 가지고 계란의 바위치기를 한 번, 두 번 때리니까 바위 위에 계란 흔적만 남으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나 아십니까? 끊임없이 계란 던지립니다. 끊임없이 위로도 던지고 옆으로도 던지고 뒤로도 던지고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 왕계란 되는 거예요. 그 계란 바위를 감수하면 바위가 왕계란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던져가지고 계란에, 바위에 계란 흔적 낼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저는 30대에 영업할 때 그 사람이 넘으면은 하루가 안 좋다 해도 갑니다. 하루가 안 좋다 해도 갑니다. 물을 맞아가면서도 갑니다. 왜? 나는 꼭 해야 되겠다는 강한 정체성을 갖고 창업자 회장님이 저보고 천안 안시에 내려놓고 야 이놈아 너는 걸어서 공장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미어미 천안 안시에서 여러분 아산 공장까지 여기 오면서 수많은 사업에 가서 배고픈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업자 회장님이 아산 안시에서 내려줬을 때 전부 다 맛이 갔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달하고 아산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지식을 만들라 그러면 집안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던지더라도 끊임없이 던지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했다면 집중하십시오. 내곡생을 선택했다면 제발 남편 가지 마시고 노래를 가지 마시고 내곡생이 집중하세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도 앞으로 100년 뒤에는 남포 노래보다 더 위대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다 보니까 유튜브 보시고 정치인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정치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정말 KBOT가 전 세계 1등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